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림대 성심병원 이몽희 교수님과 함께 심방세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4편 심방세독의 치료법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병증인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을 한다라고 앞서 2편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심방세독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상이 있는 심방세독일 경우에는 불규칙적으로 뛰는 장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뛰게끔 만드는 이제 전환술을 이제 시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약물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항부정맥제라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네. 이런 약제를 사용을 했을 때 약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약제를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절이 잘안 되거나 또는 약제를 드셨을 때 부작용 같은 게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4단계인 영구성 심방세독일 경우에는 정상 리듬으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심장 박동수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빨라서 약제 조절이 안될 경우에는 심장 박동기 치료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첫 번째는 네. 위험 요소의 관리입니다. 즉,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혈압과 혈당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이제 질병이 있다고 하면 양압기 사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좋은 치료법도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다양한 위험 요소 관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서 이제 약물 치료로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극도좌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는 어떤 치료인지 궁금해요. 네. 약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 방법은 흉부외과에서 개흉을 하거나 흉관경을 통해서 심장을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과거부터 효과는 입증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흉부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고 위험도가 높아서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시술적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술적 방법은 허벅지 혈관을 통해서 아주 가늘한 관을 이제 심장 내 위치를 시키고 심방세동이 유발되는 병소를 정확하게 찾아서 고주파 에너지 또는 냉각 에너지를 전달시켜서 병소를 제거하는 아주 간편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술적 치료 방법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시술 시간이 1시간 내외로 굉장히 오, 짧고요. 전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따라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입원 기간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퇴원한 이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전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고령의 환자들도 리스크가 적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끝으로 이런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서 운동이나 적절한 체중 관리 등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음식과 운동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의 유발과 아주 관계가 많거나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술은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항응고제 중 와파린이라고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실 때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포함된 콩 음식 또는 푸른 잎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약제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매일 녹즙이라든지 청국장 같은 걸 드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또 운동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힘을 많이 주는 뭐 푸시업이라든지 철봉 아니면 역기를 드는 운동 같은 경우는 심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하게 무리한 힘을 주는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미세 출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유산소 운동인 빠른 걷기, 조깅, 수영 같은 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운동과 또 피해야 하는 음식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특히 심방세동을 예방하고 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까지 네 편의 영상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한림대 성심병원 이몽희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